지금 저희 설 연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차례 지내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분이 덕담도 듣고 뭐 기회 되면 뭐 네, 용돈도 개 타고 네, 그런 자리입니다. 네. 이런 식으로? 이런 식으로 괜찮아? 네. 부장, 저희가 차례 잡으면서 먹어보겠습니다. 저 자리 좀 내주세요. 새로운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고. 절반 얼굴 나오나요? 조금 나옵니다. 하관만 나옵니다. 자, 지금 안성인계소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. 지금 232km 남았습니다. 네, 보이시나요? 내비게이션. 뭐 있어? 모르겠네. 그지? 그죠? 아니 이거 고스톱이 아니요. 아, 그래? 삼봉이 삼봉께 이런 맛대로 이거 껍 알이 알. 그래 그래요. 그게 또 그 뭐지? 이 아니요 그것이 고스톱이 이렇게 치지 이거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다 그래? 이거 다섯 개면 100이요. 그래? 이거는 쓰레기. 그것은 쓰레기죠. 아니 그것도 꼭 아리답게 이거. 이것도 아리야? 이렇게 다섯 개면 이제 네. 이제 있죠, 맞아. 오메오메오메. 이거 땅 내가 내려면 뭐가 이거. 네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요.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지금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. 거리가 300km 좀 넘는데 그래도 할머니 얼굴 뵈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시간과 거리가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정이었습니가 할머니를 한 5년 넘게 못 찾아뵌 것 같은데 뭐 코로나 핑계 이렇게 되면서 했는데 아 오늘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시간 될때 훈련을 한 번씩이라도 찾아뵈야겠다 다시 보겠습니다. 이번에